2판 끝나고 합시다. 2판만 하고 합시다. 어, 야, 아까 그 소집전사 아니야? 아이디가 익숙한데? 중으로 시작하는 애? 중, 앙, 앵. 숲이 맞서 싸운다. 아, 원래는 이번 짐베지컵에 따윤이도 섭외를 하려고 해봤는데, 자연의 축복이 함께하기에 이번에 약간 좀 바쁠 것 같아서. 어, 뭐야, 캐스네. 어, 이거? 손절다. 우월자 친목회 회비입니다. 아!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별 말씀을요. 29,000원 남았어요. 아시죠? 한 달에 3만원. 야포? 요거를 지금 까는 게 의미가 있을까? 지금 없을 것 같아. 보이는 스트리머들마다 다 이거 하네. 결국 돌겜은 돌고 돌아 노루판이구나. 그럼요. 원래 그런 거예요. 동전에 젬목을 썼다. 이번 턴에 상대가 소도를 안 써도 야포를 써서 이득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어. 야포가 안 되니까. 어디 보자. 이거 재밌겠군. 아니야, 이거 있어. 순명 쓰고. 아, 몰라. 딱 생각하자. 뭐야? 어, 뭐야? 얘, 나 지금 도발 들은 줄 안 거 아니야? 여기서 야포 한 장소 뚫어버릴 거 그랬나? 이거 재밌겠군. 얼마나 감내대야. 얼마나 감내대야. 아, 왜 안 나오냐? 드로우나 펌핑이 나와야지.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. 퀘스트 보자. 세 개 냈겠는데. 이거 재밌겠군. 영이었어. 고통이 나를 부른다.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, 여러분. 죄송 소리 하지 마세요. 진짜 나온단 말이에요, 그럼. 얘는 잡을 건데 얘를 쓸까 말까? 이거 할까? 좋은 거 같다. 이거 먼저 쓰고. 자, 궁극역병 기다리면 되고, 여, 육성 궁극역병. 특별한 가문, 강하고 반짝인다. 어, 없다. 아, 한 턴만 잡을 걸. 아, 종수야, 한 턴만 잡지. 아, 왜 그랬니, 종수야. 야포 두 장이네. 한 턴만 잡을 걸. 아. 여기서 쓸까? 여기서 이거 그냥 써버릴까? 아주 아깝지? 이거 재밌겠군. 난 괜찮니지. 아, 배가 고파진다. 이러면은 허기 져서 게임 잘 안 보임. 그러면 견과류를 몇 개 집어먹고. 궁극역병? 아, 너 말고 다른 역병. 진수성 찬양. 아, 오늘 저녁도 안 먹었잖아요. 나 한 끼 먹었잖아, 점심. 아니, 여러분 생각해봐요. 나 오늘 2시 반에 방송 켰지. 그리고 밥 한 끼 먹었지. 그리고 지금 11시인데 밥 안 먹고 있지. 근데 다이어트 얘기가 나와? 양심 좀 써, 양심이. 컵라면 안 먹어. 싫어. 와, 편집점 지난번에 만났을 때 살쪘다고 되게 우박했으면서. 캠으로 볼 때보다 더 쪄 보인다고 되게 우박했으면서. 컵라면 먹으래, 와.
진짜 호박이나 하지 말지. 운동도 해요. 근데 컵라면은 아니잖아. 오케이, 야포 야포. 오케이, 야 아직 몰라. 이름 아직 몰라. 속삭이 이제 이것만 나오면 돼. 숲의 영혼 이거 쓰고 야포. 야 이거 아직 몰라. 식단 조절할 때 지방 보충하는 걸 명령해. 그건 운동한 사람들이라 그런 거예요. 무슨 또 얼마나 또 다들 뭐 프로 운동 선수시라고 견과류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. 배고프면 아.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냐고요? 야 앞으로 자기가 운동할 때 지방 보충하려고 견과류 먹는 사람 말고 제외한 나머지 견과류 섭취자들은 전부 개돼지야. 아 근데 지금 이거 쓸 수 없는데 이거 쓰자. 아 개체수 늘려야 되는데 이거. 화내죠. 화 안 냈어요. 저 화 안 냈습니다, 여러분. 저는 화내지 않아요. 견과류 몇 개만 더 먹을게. 배고파. 앞으로 운동할 때 식단 조절하는 사람 말고 견과류 먹으면 다게 되지야. 내가 먹으면서도 커피 땅콩이나 건포도는 거의 안 먹고 있음. 이거 조카 주려고. 아, 난 아니, 맛있는데 내가 일부러 안 먹는 거. 조카 주려고. 와, 미치겠네. 비전 폭군? 아, 안 나와. 귀리요? 귀리 여기 있어. 왜? 귀리 맛 없는데. 아, 귀리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서. 애가 아니라, 야, 사람은 누구나 맛있는 걸 좋아하잖아. 왜 맛없는 거 맛없다 그랬다고 애야. 다 그러지. 본체 좀 맞아라. 와, 하수 진짜 무슨. 아, 버리긴 좀 다 먹죠. 다 먹는데 맛이 없다고. 어, 좋아. 야, 수폐영혼. 야, 수폐영혼 없네. 어떡하지? 뭐 어떻게 그냥. 어, 이거 얘 잡아야 되는데 얘 어떻게 잡지? 못 잡네. 야포 두 개 있으니까 이거 써놓자. 센진으로 만들어 놓자. 난투 쓰면 나쁘지 않아. 여기서 난투 빠지면 나 다음 턴에 수평원 뽑아서 속삭이는 수평원 쓸 거야. 어차피 내일 방송 안 하는데 오늘 좀 늦게까지 할까? 아니야. 빨리 끄고, 방송 끄고 집중해서 해서 갑복이 따라가야 돼. 영능 먼저 쓴 게 좋지 않았을까? 확률이? 똑같네. 나도 싸가 문드라져라. 아, 숲의 영혼이 너무 안 나온다. 드로우도 상관없는데
아까 드로우를 이걸로 본데 코스트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. 지금 이거 써서 버티고 야포 이거 갈림길로 킬각 봐야 될 것 같아서 얘네 세 장 다 아끼고 속삭이는 수평에서 상대가 그 필드 한꺼번에 정리하면 못하는데 상대 체력 지금 30바 방어도가 추가 방어도가 없거든? 그러면 한 다섯 장만 남아도 웬만하면 뚫어버릴 수 있어. 이 도발 뚫어버리고 으아! 나 같으면 이거 한 장 더 낸다. 영능 안 누르고 나 같으면 여기서 영능 안 누르고 하나 더 낸다. 쫙밥이구만! 쫙밥이었어! 자, 제발 수평원 제발! 예스! 도발을 최대한 개체수를 많이 뚫어주는 게 좋은데. 얘는 때려놓지 말자. 왜냐면 때려놓으면 때리고 뭐 난투 같은 거 쓸 수 있으니까 이 상태로 놔두고 어차피 이거 이거 하면 한 발 오케이. 제발 제발 소돌 난투나 뭐 이런 거 없으면 이거 최악은 난동 난투야. 난동 방어도 1이기 때문에 이 방어도 1 때문에 난동을 쓸 수가 있거든. 출정의 길이요? 죄송소리 하지 마세요. 없을 거야. 퇴퇴퇴. 아 다음 턴에 요거 같이 있으면 정자 주문석 하면서 이거 하나 그냥 공짜로 뚫고 있는데 때려놓는 거 땡큐. 이러면은 천벌로 한 장 뚫고 할 수 있음. 야포 야포 천벌 영능 야포 야포 갈림길 데미지가 60 올라가거든. 그렇지 그렇지. 아 저기 괜찮아 괜찮아 종수야 괜찮아. 얘 정리 못하고 있어. 어 이거 여기서 안 쓰고 잠깐만 야포 야포 쓰면 얘가 지금 데미지가 야포 야포 영능 천벌로 잡으면 얘 잡히고 더 봐야지 한 턴 더 봐야지. 난투 괜찮아. 출정 오케이 난투 괜찮아 난투 괜찮아 난투 괜찮아. 어차피 죽어도 다시 다 나와. 출정의 길 있었으면 출정의 길 썩썩 끝냈겠지. 이건 오케이. 아니 저기요 못쓴다 지금 속상하다 속상하다. 마격 마격이냐 마격 방면이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. 자 영능 본체 영능 본체 이거 이긴다. 6 더하기 6 더하기 6은 18. 영능 본체 그렇지 이거지. 아파 유 유유 유 6 더하기 6 더하기 6은 18. 18 더하기 3은 22. 상대 체력은 19. 19 22에서 19 빼면 2가 남네. 이겼네. 아 이걸 이겼다. 진짜 갓겜이다. 아스스톤 사랑합니다 블리자드. 야 이렇게 힘들게 이겼는데 32등 올라감?